오늘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겠습니다. 얘기 말 잘 들을 거지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자, 우선 저기 딸기 나무에 가서 딸기를 한 개씩 이 가위로 딸 거예요. 네. 자, 오빠 먼저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같이 줄 서서 가. 딸기가 몇 개지요? 6개요. 네,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가위로 똑 따세요. 이렇게요? 네. 네, 됐습니다. 이제 요 또 친구 주세요. 가위 조심하고요. 가위 조심하고요. 아이고, 잘하네. 네, 됐습니다. 딸기는요, 여기다 주세요. 씻어가지고 올게요. 자기 딸기 알고 있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톡티 나왔잖아요. 자기 딸기 잘 봐놓으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톡티야. 응, 자기 딸기 어떻게 생겼는가 봐놓으세요. 알겠죠? 이해가 붙네. 네, 딸기 씻어 올게요. 네. 자, 이제 딸기 씻어 왔어요. 딸기 씻어 왔는데 잠깐만 똑바로 앉으세요. 우선 이거부터 수업할게요. 네. 네. 이거는 고구마 케이크예요. 알겠죠? 네. 고구마 케이크? 네. 고구마 케이크인데 자, 이거는 생크림이거든요. 네. 생크림을 짤 거예요. 한번 잡아보세요. 네. 이쪽 손만. 네. 이쪽 저쪽 손은 빼고. 네. 됐어요. 이제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세요. 네. 이거 뚜껑 열어갖고 별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자, 친구 이쪽 손 잡으세요. 스마트가 계속 자, 올리고 싶은 거 올리세요. 토마토 여기 있어요. 토마토? 응. 토마토 똑같이 올릴 거예요. 깻잎. 이거는 깻잎이 아니고 스피아민트 한 개 올렸는데 이거는 친구 건데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 거기도 올려도 되기도 하고 안 올려도 돼. 또 내가 더 준비해갖고 올게요. 다 됐나요? 응. 똑같이. 응. 아, 잘했어요. 이제 그거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거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예요. 네.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자, 또 생크림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도 올리세요. 난 이건 똑같이 해. 이거 잡아보세요. 이건 생크림입니다. 아, 빠졌어. 알겠죠? 나 손에 묻었어요. 자,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세요. 이거는 똑같이 해. 그러면은 이거 이파리 갖고 올게요. 딸기. 아, 흘려도 괜찮아요. 딸기하고 이거 이파리 토마토 넣고 토마토 한 개 이제 또 이거 입도 넣으세요. 이 잎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뭔지 맛있는 냄새 나죠? 아니요. 맛없는 냄새 나요? 네. 이 잎은
스피어민트 잎이에요. 네. 예쁘게 자랐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이제 뚜껑 덮어주세요. 그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꽉 차요. 네. 자, 여기도 뚜껑 있어요. 됐죠? 마음에 들어요. 네? 같이. 이것도 뚜껑 덮어. 그거는 뚜껑 안 덮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는가 이야기해야 돼요. 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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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미만 있었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했는 거. 짠,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이게 꽃모양이었는데 갑자기 붙었거든요. 가져가서 누구랑 먹을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네, 가져가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네. 내일이나 모레 먹으세요. 근데 또 만들 거예요. 다음에 또 만들어요. 이것도 덮어주세요, 할머니. 선생님 해야지. 할머니 가면 안 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에요. 네. 오늘 아주 재미있게 잘했죠? 네. 뭐 금방 끝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돌아갈게요. 네, 돌아가세요.